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매물이 급매가 하나 나와서 급하게 현장도 가단하고 사무실 방송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그 지적 경계부터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뭐 청량해 봐야 되겠고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요렇게 된 땅이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함양군 땅입니다. 실제 사용 면적은, 공부상 면적은 263평인데 실사용 면적은 한 30평 정도 더 사용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이곳은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에 있는 전원 별장 부지 땅 차만 하나 나와서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토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물어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는 않고 토목 공사를 했답니다. 다행히 이제 이 토사를 이 도로 나면서 도로 생기면서 건설회사에서 흙을 파서 도로 공사에 흙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야였는데 도로 공사하면서 이제 평탄 작업을 완료하고 이쪽까지 지금 현재 평탄 예, 그리고 그 2차선 반대편 쪽에 동네 길에서 바라본 우리 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요렇게 지금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보면은 석축 쌓여져 있어가지고 뭐 무너질 염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땅은 그 우리 땅 아닙니다. 이건 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우리 땅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은 마을 강의 상수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네 이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좀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함양군에서 여기 그 마을 전체에 지금 상수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짓더라도 상수도는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새파랗게 지금 지붕이 보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버스 재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사는 지금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 땅을 보러 가시거든 한번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버섯 재배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이 동네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여기는 버섯 재배사다, 이래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거리가 상당한데요. 여기도 버섯 재배사인지 축사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요 부분도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현장을 안 갔겠네. 또 뭐 왜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렇고, 자, 또 위성 지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 땅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지금 요 서상 IC가 있습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서상 IC 내려가지고 북쪽 방향으로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면 바로 이 땅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땅을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 이제 서상 IC에서 조금은 이제 이 북쪽 방향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서상 면 소재지인데요. 웬만한 큰 장은 여기서 다 보시면 됩니다. 대형 할인마트 다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큽니다. 할인마트가 있고, 그리고 그 전원 별장을 지으시고 나서 또 여유로 이렇게 골프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상면에 골프장이 18홀짜리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전원 별장을 짓고 또 여유롭게 골프도 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약 골프장까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땅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가기 전에 보면은 북쪽 방향으로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면은, 자, 북쪽 방향으로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37번 지방도를 타고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면은 바로 와가지고 바로 우회전하면은 오늘 우리 매물까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바로 우리 매물까지 정확하게 올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매물입니다. 자, 우리 매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적 경계는 정확한 거는 이제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 그 땅 좌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남쪽이고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나중에 전원 별장을 지으시면은 이렇게 동남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을 간의 상수도가 우리 땅 안에 일부 속해 있다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빼도박도 모았기 때문에 그냥 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 양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내가 물이 필요하면은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사용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지금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상수도를 땡길 때는 이쪽으로 해가 상수도를 땡기고요. 나중에 이제 하수도 건물을 이제 이렇게 짓잖아요. 건물을 짓으면은 나중에 이제 하수도는 어디로 빼냐면은 하수도 관로는 이쪽으로 빼. 여기에 지금 있더라고요. 관로가. 자, 관로가 어디냐? 관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수도 관로는 이쪽에 있다. 그리고 상수도는 이쪽에서 땡겨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그 함량 군 땅입니다. 그래서 약 한 2, 30평 정도 더 사용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 공고사 면적이 260제평인데 약 300평까지는 아니라도 약 290평 정도는 사용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도 사장님이 사실 뭐 이 동네에 뭐 40만원, 50만원까지 다른 땅들이 많은데요. 사장님 금매로 35만원 받아달라 그러는데 그래 못 받습니다 사장님.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어? 바로 건축허가 내 있는 상태 같으면은 뭐 비용이 좀 부담이 비용 부담이 좀 줄기 때문에 그래 받더라도 그래 못 받으니까 그래 나중에 손님부터만 조금 조정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이 매물이 마음에 들면은 가격 조정은 제가 해봐 드릴게요.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도 제가 해봐 드릴게요. 말이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공감이 안 간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땅 정면에 보면은 우리 땅 정면에는 지금 보면은 월봉산입니다. 월봉산 여기 보이시죠? 월봉산 여기가 월봉산 그죠? 1281m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뒤쪽에는 바로 남덕유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1507m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기 1507m고 이 등대를 타고 덕유산까지 넘어갔습니다.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달래 필 때도 좋고 여름에 가셔야 좋아요. 여기는 남덕유산은 겨울에는 겨울에 가면 더 좋지 여름도 좋고 여름 겨울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겨울에는 완전 눈꽃 산행입니다. 여름에는 완전히 들꽃들의 향연입니다. 자, 등산도 갈 수 있는 그런 전원별장 위치다. 그리고 골프도 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번 국도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 고개를 넘으면은 거창군 북상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계곡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땅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땅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문태서 어병장 역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태서 어병장 이 양반이 그 순직을 하셨는데 일본 그러니까 한일 합방 그 전에 을사 늑약 사이에 그 이분이 그 어병장으로 뭐 덕유산 호랑이라고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일본 헌병대 밑병명을 사살해가 죽였답니다. 그 정도로 활약상이 대단했답니다. 이 어른이.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서 돈을 한 21억 들여가지고 여기 이제 본태서 어병장님의 생가도 복원하고 기념 역사공원도 만들고 그랬답니다. 요 바로 쪼매만 올라가면 바로 깁니다. 혹시나 본 땅에서 본 땅을 구경하시고 여기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이 카노?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매물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955번지입니다. 955번지입니다. 내비치가 신속정확하게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 그리고 870제곱미터입니다. 약 263평 정도 된대요. 실제 평수는 약 30평 정도 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자연치락지구입니다. 자, 여기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고 여기가 자연치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1번에 건물을 질 때는 20% 적용도 되고요. 2번에 건물을 질 때는 60% 적용되는데요. 함양군 조례가 의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번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면 20% 정도 건물을 짓는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치락지구가 참 좋기는 좋은데 다행이야. 이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자연치락지구가 요렇다. 요만큼만 자연치락지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러고 이제 요 955-1번지 있죠. 955-1번지. 요거는, 지적도가 아니고 토지, 대장을 한번 열람해 드릴게요. 지금 사용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대장을 반 넘어가 볼게요. 짜잔. 자, 보면은, 여기. 자, 경남 함양군 서상면 955-1번지.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함양군에 수용됐습니다. 자, 지목이 도로 돼 있죠. 면적이 386제곱미터. 그리고 소유주가 함양군 돼 있죠. 함양군 수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땅이 내 땅이 택근을 산 없다. 어차피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함양군에 수용이 됐고, 우리 땅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땅인데요. 관리는 이렇게 함양군수가 군수님이 하고 있다. 2차선 도로가 함양군 땅이다 이 말입니다. 함양군 명의로 돼 있다. 그리고 지방도는 지방도로인데 명의는 함양군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주위에 이제 지적 경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위성지도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버섯 재배사지 싶습니다. 나중에, 축사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땅 보러 가시거든.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은 이제, 요 있잖아요, 그죠? 지적 경계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 함양군 땅이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 한 20, 30평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원별장부지 이렇게 동남향으로 건물지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에 있는 전원별장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갔었어야 되는데 온캉 이 사장님이 빨리 급하게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매물로 급하게 내놓았습니다. 퍼뜩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원별장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곳이고, 또 환경이, 주변 환경이 전부 깨끗한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힐링 장소로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이었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